안녕하세요. 걷기와 여행입니다. 오늘은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분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. 사업 개요를 보시면 사업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까지 14개동 총 1103세대 84제곱미터가 718세대, 100제곱미터가 38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. 대지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 2 택지 개발지이고 A59블럭이고요. 주차 대수는 1602대, 그리고 건폐율은 13.61%, 용적률은 139.98%입니다. 예, 그럼 그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분양하는 그 부지를 한번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. 이곳이 지금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그 부지고요. 역에서는 좀 멀죠. 여기가 동탄역인데 역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역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먼 걸로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역에서는 5.6km가 나와서 도보는 좀 불가능한 그런 거리네요. 1시간 23분이 나오니까 도보는 좀 힘들고요. 위치상으로는 지금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그 위치고요. 지금 동탄역은 이제 여기 있고요. 여기가 이제 SRT하고 그 다음에 GTX A노선이 지금 운행될 SRT는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. GTX는 지금 공사 중에 있죠. 예, 그 위치고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변을 보면 이쪽이 이제 동탄, 1동탄이죠. 1동탄이었고, 이쪽이 이제 나중에 조성된 2동탄입니다. 여기가. 이만큼이 지금 2동탄인데, 네, 2동탄인데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요 위치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. 이 주변에도 지금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분양을 하고 있고, 요쪽에도 분양을 하고 있고,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쪽이 보면 굉장히 이제 쾌적하죠.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다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 공원입니다. 이런 초록색 부분이. 그래서 아파트 명에도 이제 그 센트럴파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전부 이제 센트럴파크 공원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,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다 이런 데가 산이죠. 지금 나지막한 산들. 그러니까 산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그런 공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교통편은 좀 멀지만 여기가 이제 그 요번에 발표된 용인 남사 요번에 발표된 용인 남사가 여기가 이제 남사죠. 이쪽이. 그래서 그 300조 투자하는 용인 남사 지역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다.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삼성 그 직원들이 이제 이쪽에서 근무를 많이 하게 되겠죠. 그러면 삼성 직원들이 이제 이 아파트를 좀 분양 받아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. 그럼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단지는 이 방향이 지금 북쪽 방향이죠. 북쪽 방향, 이쪽이 남쪽, 여기가 동쪽, 이쪽이 서쪽이니까 지금 거의 보면은 아파트 동은 이쪽은 남동향, 이쪽은 남서향, 남서향, 남동향 아파트가 전부 그렇게 서 있네요. 남동향, 남서, 남동, 남서, 이쪽이 남서, 남동, 남서, 남동. 그리고 2호 라인과 3호 라인은 여기는 그 남향에 가까운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
여기는 3호, 4호 라인이 남향에 가깝고요. 3호, 4호 라인. 여기는 1, 2, 1, 2 라인이 남향에 가깝고, 3, 4, 5 라인이 남향에 가깝고요. 3, 4 라인. 그 다음에 3, 4 라인이 남향에 가깝고요. 1, 2, 5 라인이 남향에 가깝고, 나머지는 이제 이쪽은 남동, 이쪽은 남서향, 이렇게 되겠고요. 그리고 조망은 이제 이쪽, 이쪽은 앞에 뭐 지금 시설물이 없으니까 이쪽은 그냥 뻥 뚫린 그런 조망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공원, 네, 여기도 조망이 되고, 또 멀리까지도 이제 이렇게 사이로 해서 멀리까지도 조망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런데도 멀리까지 이렇게 조망이 가능하겠고요. 남서향도 요 사이사이로, 사이사이로 이런 데로 이제 조망이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다음은 공급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탄 신도시 금강 펜트림 6차 센트럴파크 공급 일정은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는 14일 날 오픈을 했고요. 그 다음에 17일 월요일에 특별 공급, 18일에 1순위, 19일에 2순위, 이렇게 이제 순서로 이렇게 순서로 이제 청약이 되고요. 당첨자 발표는 26일 날 이렇게 있고, 계약은 이제 5월 10일부터 계약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계약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다음에는 청약 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정은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4월 17일 날 특별 공급, 1순위 4월 18일, 4월 19일 2순위, 당첨자 발표 4월 26일, 계약 체결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청약 신청 그 자격은 청약 신청 자격은 화성시 또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민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는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을 충족해야 되는데, 요거는 이제 1순위는 12개월 이상 돼야 1순위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에 이제 그 맞으면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무주택자나 1주택 이상 소유자 모두 1순위 청약을 가능하고, 또 처분할 의무도 없습니다. 요게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처분할 그런 의무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일단 공급되는 그 세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급되는 세대는 84A가 347세대, 그 다음에 84B가 371세대, 그 다음에 100A가 180세대, 100B가 190세대, 100C가 7세대, 100D가 8세대,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다음은 공급 금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용 84A 제곱미터, 요게 지금 최저가가 여기 있네요. 4억 5,500만원이고요. 그 다음에 최고가는 4억 8,660만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84B가 최저가는 4억 5,990만원이고요. 최고가는 4억 9,180만원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0제곱미터죠. 100제곱미터 최저가는 5억 2,300만원이고요. 최고가는 5억 5,930만원이고요.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 B타입은 최저가는 5억 2,610만원. 그 다음에 최고가가 5억 5,670만원이고요. 그 다음에 요 7세대를 분양하는 전용 100제곱미터 C타입. 요거는 금액이 5억 2,170만원이네요. 그 다음에 8세대를 분양하는 전용 100
제곱미터 D타입 요거는 5억 2,150만 원이 분양가가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동탄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6차 센트럴 파크 A-59블록에 분양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예,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